그러니까 처음에 등록 딱 할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딱 들어와서 아 올해는요 아 자매님 올해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 이 정도는 될 겁니다. 2년차가 됐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2년차였어요. 아 그러면 당신은 어느 과정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군요. 목사가 읽어야 돼. 아, 길에서 만난 집사님, 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지금 한 5년 차다. 아, 그러면 집사님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개인에 대한 퍼스널 플래닝, PP 사역을 해라.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는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목회에 대해서 그림이 있어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줘라. 그래서 이 그림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적인 목회를 해야지 무계획적 뭐 그냥 세월 가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현사역은 비전문적이라면 신사역은 전문적 사역이다. 완전 전문적 사역. 이제는 그 목회를 해나가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신사역을 도입하려면 이 New Ministry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신사역이라는 것은 전문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사역이라는 건 평신도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스텝진들도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둘 때도 이제는 그냥 아무나 신학교 졸업한 사람 막 둬서는 안 돼요. 전부 다 목사님 목회를 세워서 이런 프레임대로 이런 포밍대로 예배 전문가에서 월십 리더 그렇죠. 예배에서 월십 리더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찬양 사역자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월십 리더를 찾고, 예배 인도자를 찾고, 그 다음에 이런 훈련, 트레이닝에 관심이 있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 또 사역, 은사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사람, 그 다음에 전도에 능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교제권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것 등 그런 돌보는 게, 쉐어링이나 케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자를 쓸 때 신학교 졸업하고 뭘 했다는 것으로 가지고 캐리어를 가지고 찾지 말고 바로 이 뭡니까? 펑션, 기능을 가지고 찾아라.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현 사역은 전통적 사역이고 전통적 사역이죠. 그냥 뭐 50년 동안 내려온 전통적 사역. 그러나 신사역은 전부 다가 현대적 사역이다. 그러니까 현대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현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언제나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변화가 다양하고 브라이티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비생산적이고 현사역은 신사역은 생산적이고 아홉 번째 현사역은 비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신사역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신사역은 비효율적이고 신사역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열한 번째 현사역은 수직적 사역.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더를 내려서 하는 거예요. 오더를 내려서. 그렇잖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목사님이 오더를 줘. 응? 새해가 오기 전에 벌써 목사님 탁 짜갖고서는 해놓고 거기다 사람 껴 맞춰서 오더를 줘서 일하는 게 수직적 사역이라면 그냥 수직적 사역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신사역은 절대 수직적 사역이 아니라 사명적 사역이다. 사명을 깨닫게 해줘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훈련이나 예배나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사명의식을 줘야 돼요.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왜 금식하고 금매도 저희 팀에도 뭐 20일 금식하는 분도 봤는데 21일 금식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응? 뭐 한 17kg인가 빠지셨다는데,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분이
가정의 부부 행복을 위해서 가서 21일 그렇게 금 아이들 문제를 놓고 21일씩 금식 하시겠냐고. 그건 진짜 교회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목사님 21일씩 매달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을 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을 때는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만 사명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인들의 사명을.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요,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미션 스테이먼트를 다 만들어요. 사명 선언문이 있어. 자기의 사명 선언문. 우리나라는 독립 선언문 외에는 안 하잖아. 왜 선언문을 안 하는지 몰라. 매일 다짐이 걸려. 교회는 매일 다짐 시켜야 돼, 걸려. 교인이 딱 교회 들어오면 아주 막 큰일 다짐을 시켜야 돼. 목사님 만나면 아주 그냥 지겹도록 세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인이. 그런데 미국 아이나 영국 아이들은 오히려 교회 와서, 저도 뭐, 업던벨 처치에, 거의 7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교회에서 세뇌 받은 게 뭐냐면, 저도 그 교인이에요, 완전히. 매주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선언문을 해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베스 처치, 테드 해가드 목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몇 번? 3,000번. 1년에 교인들한테 3,000번, 하루에 10번, 10번. 하루에 10번을 반복시켜라. 10번을 반복. 이따가도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일을 시킬 때 오더를 줘서 좀 도와주세요. 일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교회를 하는데 뭔 도와달라고 하고,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데 뭔 도움입니까?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러지 말고, 이게 당신의 사명이다. 그걸 찾아주라고요. 이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하십시오. 이게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저도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일에 맞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바로 당신이 그 기도의 응답자입니다. 그게 사명감을 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거 같으면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 있다면 그 사명감 때문에 사명. 사모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사모님들 뭐, 아휴,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고생하면서 기 한번 못 피고 뭐 패션을 한번 할 수 있나? 저도 목회하는데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딱 저 앞에 나타오더니, 여보 나 따라해. 손 들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뭔데? 하여튼 손 들어요. 그래서 아 왜? 아 손 들으라니까. 그래서 아 왜 그런데 이유가? 글쎄 따로 하고 나서 대답해 줄게. 손 들어. 그래서 손 들었어. 나는 이제부터 자유 부인이다. 그래서 그런데. 목회는 당신만 해. 아, 왜 그러는데? 글쎄, 당신만 목회하라니까. 나는 오늘부터 자유 부인이야. 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 손들어. 내가 해줄게. 왜 에마 부인은 안 되냐? 옛날에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우는데 말이죠. 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기 사모님들 뵈면 그 생각이 나요. 저 목회할 때, 어느 때는, 저도 이렇게 자고 딱 일어나니까, 아, 저 처음에 개척할 때 이제 지하실에다, 2개월 동안 제 지하실에 있었는데, 자고 딱 일어났는데, 뭐가 이렇게 물이 펑 퍼지매? 딱 보니까, 글쎄, 배꼽 위에까지 물이 찰랑, 찰랑.
아니 무슨 이거 주의 생수가 쏟아졌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사명이죠. 사명 좋은 자리 버리고 그렇게 주의 사역한다고 매달리는 거 사역. 사모님도 그랬잖아요. 다른 남자들 다 뿌리치고 그 주의종 만나셔서 이 길을 가시는 거 사명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사모님도 사명, 목사님도 사명, 장로도 부르셨을 때 장로를 세울 때도요. 다른 것 확인시키면 안 돼. 다른 것보다 최우중은 당신은 사명이다. 사명감 가지고 장로하십시오. 그러면 딴지는 못하잖아요.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딴짓다. 자, 마지막 하나는 12번째. 현사역은 일중심 사역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 뭐 재정부 일마다 쥐라 교사해야지, 성가대해야지, 청소해야지, 국수 삶지, 뭐 다무다 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일에 젖혀 있어요. 교인들이 즐겁지 않잖아요. 예, 포커스가 뭐예요? 일에만 쫓아다니니까. 그러나 신사역은 사람 중심이다.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사람을 키우고 키운 다음에 일시키고 또 그가 일하면서도 키워나가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목록을 세우고 원리를 세울 때에 그 원리 가운데 사역 분류에서 목사님이 어느 쪽, 현재 쪽은, 현재 사역 쪽은 계속 줄여가고, 계속 줄여가고, 이 신사역 쪽은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거 12가지 중에서 목사님이 전략적으로 이것을 높여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시대적 사역에 맞다. 이제 러프. 이 러프라고 하는 것은 청사진이란 뜻입니다. 청사진, 러프, 청사진. 그래서 사역 청사진을 만든다. 사역 청사진. 사역 청사진에는 대체적으로 8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역 청사진에 다시 말하면 리스팅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나타나 있는 것이 8가지인데 이 8가지는 항상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 5가지 교회의 미니스트리 사역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배사역 적어도 예배사역 안에 CIC 20개 20개의 CIC 성장사역 20개 CIC, 돌봄사역 20개 CIC, 전도사역 20개 CIC. 보통 전도사역 같은 거는 CIC 만들 때에 20개까지는 만들지 않고 한 15개 미만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서 한 20개까지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국에는. 그 다음에 5번째 섬김사역 20개 CIC. CIC 그룹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행정사역 10개 CIC. 그 다음에 7번째 지원사역 10개 CIC. 마지막 8번째는 전략사역 10개 CIC. 그래서 총 몇 개의 CIC가 있습니까? 130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사님 교회 사이즈가 만약 예를 들어서 교인이 500명이다. 교인들이 500명인 교회일 경우에 500명인 교회일 경우에는 최소한 내년도에 출발할 수 있는 CIC가 130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400명, 300명, 200명, 100명 이렇게 쭉 줄어들 때 교인들이 적은 교회들, 100명 교회들은 200명이나 300명 교회들은 이 CIC 숫자를 줄이면 돼요. CIC 숫자. 이제 이런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룹 가면 더 구체적으로 이거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역 8개의 사역에 대한 사역 청사진이 완전히 나오고 나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진행을 시켜야죠. 완전히
과정을 세워줘야 되죠. 이제 과정 세우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과정을 세워줘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무리 없이 잘 진행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과정을 세우는데, 이 과정 세우는데도 반드시 원리가 있다. 프린시플. 자, 첫 번째는 이 분담 원리라는 게 있어요. 뭘 하든지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번 주에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가능한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부장,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선생님 부장들, 또 부교역자, 교역자들 다 앉혀놓고, 또 웬만한 집사님들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앉혀놓고,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중민학교. 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네 가지를 체크하는데, 첫 번째는 목표가 뭐예요? 지금 주일학교의 목표가 뭐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주일학교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신방하면 신방의 목표가 뭐예요? 교구장이면 교구장의 목표가 뭐예요? 뭐 확인을 원 페이퍼에다 놓고 거기다 쓰라고 그래요. 원 페이퍼 간단하게 한 두 줄씩 목표. 두 번째는 존재 이유가 뭐냐. 주일학교 존재 이유가 뭐냐. 중고등학생 존재 이유가 뭐냐. 없어도 그만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이 뭡니까? 사명. 주일학교 사명이 뭐예요? 전사님 사명이 뭐예요? 네 번째는 지금 제일 하고 있는 사역 본질이 뭐냐? 지금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있냐? 본질이 뭐냐? 사역 본질증을 내라. 이 네 가지를 체크해서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역 진행은 전혀 안 됐다고 보는 게 낫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이번 주에 다 앉혀놓고 한번 네 가지. 그렇게 하고 나서 분명하게 네 가지를 다 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역 선언을 해버리면 되죠. 사역 선언문을 만들게 하고 사역 선언. 그렇게 하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모든 부서들이 훨씬 더 20, 30% 이상을 성장한다. 기본적으로.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도 예배사역, 하나 예를 든다면 예배사역 안에 CIC 20개가 있어요. 뭐 예배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들부터 시작해서 워십팀, 찬양팀, 또 예배 짜기, 뭐 예배 순서 짜는 거, 또 저기 뭐 봉사하는 거, 새가족 해가는 별 하여튼 20개 이상의 예배 사역 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팀이 그 팀 자체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과정들을 어떻게 세우냐, 거기는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분담 원리, 역할을 분담하라는 거죠. 역할을 분담해라. 그러니까 역할 분담 원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혼자서 다 할 수 없고 팀 리더 혼자서도 다 할 수 없다. 이 역할을 자체를 분담사역, CIC 자체도 분담사역을 해라. 느헤미야 6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그 성벽 재건축을 위해서 70년 동안 성벽 재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70년 동안 그 일을 노력해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성벽 재건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7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성벽 재건축을 단 52일 만에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느헤미야 6장에 딱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일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역할 분담했을 때, 역할을 다 나누어 주었을 때에 남들이 70년 동안도 못 이룬 것을 단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할을 분담해주면 능률이 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사람을 모으라. 그리고 사람을 키워라. 사람을 모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키우세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그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 분담을 시켜라. 자, 역할 분담만 시키면 안 되죠. 사역을 분담시켜야죠.
사역 분담하는데 우리 교회 형태를 아까 얘기했죠? 20, 30%가 움직이는 교회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100%가 움직이는 전교인 사역자 의식. 전교인 사역자. 이 포맷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일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임 분담을 해줘요.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을 주지 않고 사역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일을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일을 주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나 사역 분담이나 책임 분담 이런 분담 원리를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 원리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사역을 할 때 이것을 할 때에 정신 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 마인드 작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애드미니스터 섬김 정심으로 해라. 섬김 정심. 그래서 교회가 전체 목사님으로부터 전체 성도들이 다 섬김 정신을 갖고 있다. 다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정신. 다 팀이다.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다 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사명정신. 사명으로 일해라. 사명정신은. 이 세 가지가 이 CIC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명이라는 말을 쓸 때 unpaid minister라고 그랬는데 unpaid, 돈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에 멀어져야 사명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많으면 사명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돈에 걸려들면 사명적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돈과에서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장로나 이런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돈 관계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이 CIC 같은 거 큰일 나죠. 그래서 CIC 할 때 원칙이 있어요. 돈 거래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여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멀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명이 특징. 목사님이 설교 같은 게 강력하게 하시는 목사님 같은 분, 뭐 삶이 깨끗한 분은 메시지가 강해요. 역시 강하고 아주 철저하고 그 제가 아는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그 윤덕수 목사님. 그 무슨 교회죠? 수유제일교회 윤덕수 목사님 그분 같은 그냥 근데 삶이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꼼짝 장면 그 풍 맞으셔서 쓰러지셨는데 교인들이 줄지 않은 교회는 그런 교회거든. 풍 맞아 쓰러져서 설교도 못하고 3년간 재단에 쓰지도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그대로 너무 무서우니까 목사님이 너무 강하고 너무 깨끗하니까 자, 사명으로 하시는 사명.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CIC 원리 세 번째는 이 CIC를 어떤 모습으로 진행시킬 거냐 크게 네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관계 relationship이 좋아야 된다. 관계성을 잘 갖게 해라. 관계.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 피스메이커. 그래서 관계를 좀 잘 설정해주는 사역. 그렇죠. CIC 한다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못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이런 관계. 그러나 CIC라는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멘토십, 체험이 있어야 된다. 삶을, 체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이죠. 주님의 제자를 양육할 때 그런 방법. 그 다음에 파트너십,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동반자의 의식,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라고 하는 이런 파트너 의식. 그러니까 목사님과 우리는 파트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장로님이 목사님과 경쟁자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로들과 장로 세력과 목사 세력이 지금 경쟁 세력화 돼가고 있다는 이게 엄청난 위험한 거란 말이죠. 서로 그래서 뭐 서로 견제하고 막 응? 뭐 사역하는데 무슨 견제를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CIC에서 그런 관계를 깨뜨려라. 또 하나는 이 ownership, 소유욕이 있어.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반드시 내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 곧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일이 목사님의 일이다. 뭐 누구의 일이다. 이렇게 치부 생각들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교회 사역 자체도 좀 소유욕을 갖게 해라. 그래서 이런 CIC를 발전시키는데 교회에서 CIC가 발전해 가는데 이런 프로세싱이 과정이 건강해야만이 그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그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그 뉴 라이프 처치 테드 해가든 목사가 15년 만에 만 명 그 소그룹을 만드는 이제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 교회는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그 게시판에 그 앞에다가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그 입구 들어올 때 이런 큰 현관 앞에다가 글씨로 붙여놓은 게 Why join a small group? 당신은 왜 스몰 그룹에 참여해야 합니까? 당신은 왜 스몰 그룹 그렇게 해놓고 그 옆에다가 그림과 사진을 붙여놓는데 전부 다 CIC 하나마다 그 다음에 CIC 그룹 팀장 사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전체 자기 사역에서 만든 그 브로셔나 그런 팜플렛 같은 게 밑에 전부 다 나와 있고 그런 게 그 교회 딱 들어가는데 4천 개가 있던 그룹이 4천 개. 4천 개. 그러니까 세컨 거기 그룹장 세컨 리더가 몇 명이에요? 4천 개. 미국에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콜로라도 리버사이드에 있는 하베처치 역동적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 2만 명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그 뉴 커버넌트 펠로시 처치 에드영 목사님이 있는 교회 10년 만에 7천 명 소그룹만 가지고 7천 명 만드는 교회. 또 우리나라에 나와 있잖아요. 포틀랜드에 있는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 데일 갤러웨이가 하는 19년 만에 6천 명 소그룹만 3천 개가 있는 교회. 또 그 외에 뭐 새들백이라든가 뭐 윌로크릭 처치 이런 데 있지만 지금은 미국의 윌로크릭이나 새들백의 분위기보다 더 크게 지금 미국을 휩싸이고 있는 미국을 휩쓸고 있는 교회가 바로 뉴 라이프 처치 테드 해가든 목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버사이드 하베스 처치 매년마다 3,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와서 그 소그룹. 그러니까 미국에는 일단 교회다 하면은 이 CIC 사역들이 거의 다 있어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다 그러면 구역예배 이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역은 없단 말이에요. 사역. 그런데 앞으로 목회 사역을 목사님이 다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장로님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은 목사님들이 이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사역을 가지고 그룹을 만드는데 그룹 메이킹은 어떻게 하냐? 첫째는 뭐냐면 5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5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 1그룹을 만들고 이게 사역 1이에요.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역그룹 2. 8대 사역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만드는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스타일로 똑같죠. 이따가도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안에 5대 사역이 있고, 그렇죠. 5개 사역 가운데에서, 여기는 8개의 사역이 있어요. 8개의 사역. 어느 것은, 만약에 예배일 경우에, 예배 속에서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훈련해서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드웨어. 그렇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는 움직이잖아요. 교회가 목사님이 커가도, 교회 사이즈가 커가도 하드웨어는 움직이지 않는데, 이 다섯 가지 5대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교회 사이즈가 커가면서 점점 커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드웨어가 흔들리면 안 돼. 하드웨어를 빼고 소프트웨어만 있어갖고는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대 사역이라고 그러고, 제1사역, 이걸 제2사역이라고. 제2사역.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제3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스텝. 스텝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팀 만드는 부교역자 사역. 부교역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교회, 한국 교회는 100명당, 목사님 교회에 작년 100명당 풀타임 사역자 하나. 이게 베스트예요. 100명당 하나. 풀타임 사역자. 그러니까 파트타임은 많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 표현할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장학자들의 얘기는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늘 하는 게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첫 번째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 사람을 우선으로 씁니다. 사람 고용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자 고용하는 거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가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설. 성장하지 않고 쇠퇴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여튼 시설 찾아. 교회도 잘 짓고, 뭐 좀, 교회 인테리어도 잘하고, 막 시설만 좀 하다가, 교회 잘 지어 사람 올려온다. 이런 생각, 잘못 생각해서 시설 해놓고, 시설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뭘 찾아가요? 야, 좀 좋은 프로그램 없냐?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계속 쇠퇴하는 거예요. 건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만. 건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는 첫 번째 시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사람.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스텝진들을, 좋은 사람. 목사님 처음에 개척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님 교인 중에 성장학자들의 이야기가 어떤 교회든지 5%의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헬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헬퍼들이.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든지 5%를 줬다는 거예요. 5%. 목사님 교인 중에 5%는 목사님의 생명 바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이 5%와 함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시작을 해라. 테드 해가든 목사님이 교회 시작할 때 단 두 명을 가지고 그 큰 교회를 만들 때 그 두 명. 두 명을 트레이닝한 거예요. 트레이닝 할 때마다 몇 번? 3,000번. 하루에 10번. 하루에 10번. 그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때는 그것을 비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저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데 10번은 못해요, 저는. 10번은 못하고, 지금 6번 해요, 매일.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 눈 뜨자마자 한번 하고, 아침 밥 먹으면서 하고,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 다음에, 그러고 출근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잠자기 전에 한번 하고, 6번 하는데, 10번 한다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6번만 해도 1년이면 몇 번이에요? 아니, 2,000번은 해요? 그러니까, 2,000번 넘게.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 그만한 교회니까, 나는 한 만 명 교인만
하여튼 그거 2000번 하면 만명꽤는 되겠죠. 그죠? 3000번 하면 2만명. 그거 한 5000번 하면은 한 3만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 스테이먼트나 미션 스테이먼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두 명 놓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명 놓고. 자, 두 명 놓고 나오고. 자신있게 목사님도 한번 교인들한테 가셔서 3000번은 못하실지 몰라도 1년에 1000번을 한번 1000번 운동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1000번 운동. 그러면 아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1000번만 하루에 3번씩만 하면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위에서 기도하고. 자, 그래 사람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래서 프로세싱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프로세싱을 했다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발표할 수 없죠. 왜? 이 사역 전체를 갖다 CIC 사역이든지 우리 교회의 포맷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발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정들을 어떻게 하냐면 디벨로핑 시켜라. 그래서 이것을 이건 숙성시켜라. 과정을 숙성시키기, 사역 숙성시키기, 그렇게 세우는 사역을 숙성, 디벨로핑 시켜라. 숙성시키는데, 이 사역 숙성을 시키는데도 전략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목사님이 다 CIC, 어? 5대 사역했죠? CIC 130개 만들었지?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룹 메이킹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했죠?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숙성시키는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 이론적 전략은 뭐냐면 캐스팅 교인들에게 던져라 던지라는 거죠. 캐스팅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캠페인을 벌린다든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적 우리 교회를 향한 캠페인의 날 그래서 그날 던지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 꿈의 날, 그런 것들, 비전의 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2010년을 향하여 이제 그런 캠페인을 계속 벌리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남아있고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목사님이 2010년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교인들이 중간에 못 빠져나가요. 가더라도 언제 후에 가야 돼? 2010년 후에 가야 돼. 2010년 후에.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 막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20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꿈. 20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그 정 안 되면은 또 그 너무 길은 것 같으면 2005년.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에 대대진 캠페인을 매월 첫 주에 벌이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일 매일같이 비전 씨 뿌림을 해라. 비전의 씨를 뿌려라. 그러니까 비전 씨를 뿌려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줘라.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같은 거 할 때,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우리 큰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계속 세워나가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약한 것이 뭐냐면 이 비전 설교. 교인들에게 꿈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하잖아요. 그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던져라. 첫 번째 캐스팅. 근데 캐스팅은 잘 던져야 돼요. 이 낚시할 때 이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낚시도. 낚시를 캐스팅을 잘해야지 고기도 한 마리도 없는데 갔다가 그거 밤새도록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 돌짝밭에 아무리 던져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먼저 뭘 해놔야 되냐면 그릇, 이 마인드 작업을 먼저 해야 캐스팅이 된다. 두 번째 자리 잡기 포스팅을 해라. 포스팅.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의식 교육을 계속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맺어주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이런 계속적인 소속감, 소속의식을 줘라.
그래서 자리 잡기를 해라. 던진 것이 자리가 잡혀야죠. 그 다음에 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리프팅 그래서 이 높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의식을 높여가고 영적 도미노 현상. 그래서 영적 도미노 현상은 전 교인들이 전부 다 이 분위기 속에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교회 데코레이션도 해놓고 뭐 전부 다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 전략. 실제적 전략에서는 교인들 전체에게 비전 설문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 나갈 비전에 대해서 그 비전 설문은 그 2000년 목회 계획책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그 자료도 있고요. 전 교인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 비전 설문 같은 거. 은사 설문. 그래서 네트워크 사역에서 은사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은사 설문도 다 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 설문. 그래서 목사님이 여름 같은 데 캠프 갔을 때에 교인들하고 한두 시간씩 앉아갖고 교회, 미래 교회 그리는 거. 그래서 비전 체크 전부 다 하고 캠프 같은 데 가서 두 시간 동안 자기의 은사 발견하고 자기가 무엇을, 그 다음에 자기의 어빌리티, 자기의 재능,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이런 게 캠프 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갔다 오면은 교회 사역에 큰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기회 제공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캠프가 생산적 캠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서 바람 쐬고 놀다가 그냥 온단 말이죠. 근데 가서 비전을 그리고 또 은사를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꿈, 내 자신에 대한 꿈, 우리 가정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으로 짜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고 성도들이 갔다 와서도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할 때 그림 몇 장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가서 놀러 가서 뭐 좀 하고 성공부 뭐 한두 번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똑같아. 이 사역 같은 거를 그냥 중고등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중고등부에 대한 비전 설문 조사하고 아이들에게 전부 다 네트워크생 은사체크 다 해주고 갔다 와서 우리 중고등부가 안에서 예배나 훈련이나 사역이나 전도나 교재 이 포맷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러고 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캠프 갔다가 교회 돌아오면 그때부터 사역이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낮에 목사님이 시간을 비워줘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20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비워줘. 그래서 얘네들이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비전 선포식을 하는 날. 그래서 그날 깃발 들고 애들이 막 후반기에 목회했는데 다른 그 사역을 위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아이들이 그러고선 출발을 하면 후반기에 중고등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놀러 갔다 와도 뭐 목사님 한번 가서 얼굴 보고 그걸 끝나는 거지 애들이 갔다 와서 어떤 프로덕션이나 리프로덕션, 생산이나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필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노는 문화에서, 캠프가 노는 문화에서 이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생산적 문화로 바꿔줘라. 그게 지금 당장 여름 성경 교사 강습회 매년마다 한들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학교 교환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 가운데 비생산적 사역, 에너지와 재정이나 모든 것을 투입했는데도 그것을 끝나고 나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사역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런 이론적 전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적 전략. 그래서 비전 설문. 목사님 교회 꼭 가십시오. 비전 설문. 그 내용 거기 나와 있어요. 125가지인가 130가지. 돼 있다. 그거 딱 내놓으면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딱 알아. 딱 나와요. 딱. 그 다음에 은사 체크하는 거기 다 나와요. 그거 가지고 좀 확인하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이론적 전략이나 실제적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실제적 전략이 돼 있어도 세 번째 예산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예산 투자에서도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될 게 꼭 있어요. 한국교회가 예산에 세 가지 예산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역 예산입니다. 사역 예산. 두 번째가 일반 예산. 세 번째가 특별 예산. 사역 예산은 보통 성장학자들이 여기가 사역 예산은 재정의 20% 내지 30%를 상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입니다.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역자를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교회 가서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때 이거 그림 놓고 칠판 놓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목회를 나눠야 된다. 목사님 그걸 공개를 해야 돼. 찾고 설교 중심 미니스트리를 바꿔라. 앞으로 신세대 목회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교회의 처치 스트럭처, 교회 구조라든가 처치 프레임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자꾸 나눠야 돼. 교인들하고 자꾸 나눠. 그림 그려놓고 나누고 해놓고 자 이렇게 빈칸 채워놓고 교인 보고 나와서 하나 쓰라고 그러고 한번 써보라고 뭔가 그러니까 비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써보게 하고 교인들과 이런 걸 실제적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특징만 거는 부흥회가 없잖아요. 부흥회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뭐 연중 부흥회가 뭐 이런 게 없고 거기는 사역 미니스트리 페스티벌이라는 게 비전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강사예요. 강사로 딱 서갖고 하는 게 뭐냐면 전반기 목회면 전반기 목회 6개월 것을 가지고서 목회에 대한 교인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는요. 새들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윅 워렌 목사님도 한 달 동안에 그분이 쉬어서 갔다 와서 교회 여는 게 뭐냐면 미니스트리 페스티벌 5일을 열어요. 5일을. 매일 저녁 3시간, 4시간씩. 그때 뭐 하냐면 이 프리젠테이션 써가지고 후반기 목회에 대해서 그거 쫙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때는 엄청난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며 같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리더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인들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목사님의 앞으로 목회 비전이 무엇인지 교인들도 몰라 사모님도 몰라 목사님 어떤 목회를 할 건지 사모님도 모르고 야 내년에 무슨 목회를 할 건지 다음 달에 뭘 목회 지금 6월이에요 사모님 목사님 6월 달에 뭔 목회를 하시는지 딱 가르쳤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뭐 대충이라도 아 기도하는 달로 삼으셔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기도 제시하고 뭐 금식기도 하나요? 조짜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럼 7월 달에는 뭐 하신대요? 그때는 뭐 수양회 좀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뭐 갔다 와서 여름 성경학교 좀 하고 이제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요 1968년도에도 그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잖아 제가 68년도에 어느 교회 갔는데 그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잘 하시는데 목회 잘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치 스트럭처. 다음 주에 공부할 우리 처치 스트럭처 있습니다. 엄청나게 교회를 세울 때 구조가 없으면 교회가 안 쓰잖아요. 골격, 이 건물 쓰는데 구조가 안 돼 있고 골격이 없으면 건물이 어떻게 씁니까? 교회도 하나하나 기둥마다 다 골격이 제대로 박혀져 있어야 바른 건물이 세워. 교회도 똑같은 걸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처치 스트럭처 세미나는 또 이런 그 세븐 스텝 매핑. 그런데 여러분보다 이제 먼저 우리 그룹 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가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해보셨고 교인들하고 관계가 교인들하고 목회의 밀접도가 이 얼마나 가까우냐면 목사님 리더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두 가지 목회에서 어떤 목사님 오픈 미니스트리 열어서 목회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크릿 미니스트리 비밀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감춰요. 목회를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열어줘야 목회지 목회를 칵 감춰요. 남편이 아내한테 자기 마음을 계속 감춰보세요. 나 같이 옆에 살기도 무서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가 그래 보세요. 여자가 그러면 진짜 징그러워. 그럼 못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요. 뭐 감춰. 이거는 뭐 딴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교인들이 너무 답답해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그림이. 그러나 이렇게 그림 놓고 목사님이 딱 칠판에다 써가면서 하나씩 촥 가르쳐주고 어? 한 시간 하고서 딱 끝내보세요. 교인들도 뿌듯하잖아. 아 우리 교회 그림이 이런 거구나. 아 우리 목사님 목회 그림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사역을 숙성시켜라. 그래서 이 예산 투자를 하는데 예산 투자 가운데 중요한 것이 사역 예산이 20%에서 30%, 그 다음에 일반 예산은 그 나머지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특별 예산 10%를 항상 비축해라. 그래서 적어도 사역하는데 30%의 사역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사역을 위해서 CIC를 한다든지 교회 미래 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 사역인데 이런 사역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사용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일 못하니까 이런 걸 하려면은 응? 교회에서 특별 세미나도 있어야죠. 교인들하고 서로 만찬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죠. 전부 다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컨스트럭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교인들한테 던지고 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컨스트럭팅을 해라. 그러니까 조직하기를 해라. 조직을 잘해라. 사역조직. 사역조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CIC들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팀을 만드는데 그 팀 조직을 하는데 네 가지 팀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비전 리더 팀. 비전 리더 팀. 여기에는 담임 목사, 부교역자, 당회원, 집사대표, 청년대표, 전문가. 비전 리더 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비전 연구팀. 연구팀은 담임 목사, 부교역자, 각 대표. 각 대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5대 사역의 CIC 나중에 대표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다섯 명의 대표.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비전 세우기 팀. 비전 세우기 팀은 담임 목사, 부교역자, 각 대표. 각 대표는 CIC 숫자대로 나가는 거죠. 130개 중에서 만약에 목사님 할 수 있는 교회에서 그 대표들, 비전 세우기 팀, 전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비전 봉사팀. 각 대표가 추천하는 봉사 인력. 그럼 비전 리더팀에서는 뭐 하냐?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컨트롤 하고. 그 다음에 비전 연구팀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비전 설문, 은사 설문, 사역 설문, 이런 것들에 대해 리서치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또 교인들에게 준 것을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서치하는 리서치 센터 역할을 하는 게 비전 연구팀이고 비전 세우기 팀은 비전 리더팀이나 비전 연구팀에서 준 오더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당회나 재직회나 또 구역이나 이런 데 가서 그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하는 그런 팀이고 마지막에 비전 봉사팀은 이제 실제적으로 발로 뛰는 사람들이죠.
뭐 여기서 나오는 팜프렛 같은 거, 플라이어, 전단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 배달하고 편지 나오면 편지 같은 거 배달하고 각 이것을 활성화시켜 뒤에서 잔일들을 다 해주는 팀, 이게 비전 봉사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컨스트럭팅의 마지막에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정확한 조직표를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표는 이게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내려와서 네 가지의 이건 비전팀 지금 말씀 네 가지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진 이 스텝진 두 가지에 하나는 직원들 두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 이 두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서 5대 대표 그룹장, 5대 대표 CIC장, 그죠? 그 다음에 예배, 훈련, 사역, 전도, 교제. 그 밑에 다시 8개. 어떤 거는 예배 둘이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태, 그렇죠? 이 밑에 이제 각 CIC가 이 밑에 전부 다 있는데 예배일 경우에 이게 20개의 CIC가 여기 있다. 그래서 하고서 20개를 또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교회 새로운 교회 모델링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처치 매핑할 때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완벽한 교회 세우기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사역 중심의 교회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역 발표를 이 팀에서 비전 팀에 사역 발표 다 하고 조직표까지 만들어줬으면 이제 마지막 화해를 할 것이면 교인들에게 이제 어플라잉 적용을 하는데 적용할 때도 그냥 해서 야 우리 한다고 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처치 인폼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줘라 미니스트리 사역 인포메이션도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안내 비디오 같은 거 사역 비디오 안내 비디오 사역 그림 데코레이션 이런 스타일로 사역 데코레이션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과정을 안내해 줘라 한 번에 자 교인들은 딱 발표해 놓고 이거 내일부터 딱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과정을 하나하나 매달에는 어떤 거 이렇게 과정 하나씩 좀 더 갈 수 있도록 과정 안내 같은 거 하고 세 번째는 주부에다 정기적으로 왜 이런 교회들이 필요하고 왜 이런 교회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런 당위성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거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신을 만들어야죠 그죠? 서신을 만들어서 목사님이 보내는 서신 한 일곱 여덟 개, 그 다음에 비전팀이 보내는 것 세네 개.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서신을 보내고 함께 동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들어온 입구에 또 강단 앞에 데코레이션, 2010년에 우리 교회 꿈, 아니면은 뭐 2005년에 우리 교회 꿈, 또 우리 교회가 나갈 뭐 미래의 교회 이런 형태의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job description, 사역 소개서 같은 거, 이제 CI 사역이 쫙 나온다든지, 이런 5대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것이 발표하는 그날, 전송도가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사명 선언문을 하나씩 다 개인이 만드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든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매일 기도를 한다든지 사명 선언을 하는 거고.